네, 시국이 너무 엄중한 때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별 강해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시국 관련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역사는 지난번에 이승만 대 남로당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 세력인 이승만과 기독교 세력 대 대한민국 해체 세력인 박헌영의 남로당, 즉 남한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 사이에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했었죠. 공산당의 실체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만든 북한의 6.25 남침 전쟁으로 한동안 남한 내에서는 소강 상태가 된 듯했지만 북한 통전부와 남한 내 잔류 좌익 세력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결국 70년이 지난 오늘날 또다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좌익 세력에 넘어가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을 지키려는 자와 없애려는 자 사이에 한 치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는 치킨 게임, 그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요, 헌법 정신인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피땀 흘려 지켜온 소중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체해서 이 북한의 또 중국의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김일성 주체 사상, 추종 세력, 이른바 주사파와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발가락을 물고 빠는 자들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 그것도 목사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지금부터 용공 기독교 세력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용공 기독교 이단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시더라도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둘 명칭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NCCK 또는 KNCC 그리고 WCC, WEA라고 하는 이름들입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감히 붙일 수도 없는 최악의 이단들이라고 할수 있죠. WCC가 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배도의 쓰나미 WCC라는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단체의 홈페이지 자체에 자기들을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1948년에 이 단체도 세워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제도적, 조직적, 교회들의 이 총연합 구성체라고 할수 있어요. 자꾸 덩치를 키워서 세력을 키우려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놈 저놈 다 섞일 수 있게 한마디로 섞어 기독교 교회를 지향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깨고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주의, 세계 최대의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WCC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이 연관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요. 제1차 WCC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총회 이슈가 바로 이 공산주의가 가난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래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용공주의에서 출발한 세계 최대 가짜 교회 연합체가 WCC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WCC는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목회자들. 저도 이런 사람 직접 봤는데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폭력혁명으로 강제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 이루자. 이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폭력을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폭력을 인정하는 공산주의를 구원의 수단으로 인정하자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70년간 전 세계 대형 교회들이 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외에 또 교회들의 세계 연합 기구 중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란 WEA가 있는데요. 이 WCC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교회들은 또 여기에 속해서 선교를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부터 프리메이슨 모임에서 출발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발톱을 드러내게 되는데 WCC 교황청하고 같이 셋이 모여서 이들이 작당해서 공동 선교 문서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와 관계를 증진, 타 종교와의 대화의 지속,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타종교면 타종교고 각자 자기 신앙의 자유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나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를 할 때, 개종시킬 때 조심해라는 경고를 교회 스스로가 하냐 이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일성 주체교도 세계 10대 종교 중 하나로 엄연히 들어갔으니까 얘네들하고도 대화를 지속하면서 좋은 관계를 증진시키라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진리라면 진리의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지 각자 자기 신앙대로 살면 되는 거지 기독교만 옳은 진리라는 주장을 버리고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라는 말을 왜 기독교 신자들이 나서서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배타적이어서 싫으면 배타적이지 않은 종교로 자기들만 갈아타면 되는 거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까지 같이 죽는 길로 끌고 가냐.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WCC의 한국 지부가 바로 KNCC 또는 NCCK라고 부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른바 교회협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예 대놓고 종교통합, 카톨릭과 개신교의 일치운동, 그리고 용공주의,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교회연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반발하고 목사님들도 깨어나셔서 탈퇴를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 후원도 떨어졌는지 홈피도 좀 초라하게 바뀌고 그러고 있던데 자, 암튼 여러분 속한 교회나 교단이 여기 소속돼 있으면 얼른 나오기 바랍니다. 뭐 신 무슨지, 뭐 안 무슨 홍, 뭐 이런 이단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아주 위험한 단체이기 때문이죠. 이네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드 배치 반대,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차별 금지, 뭐 종교 간 화합 이런 거 아니에요?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게 똑같은 주제를 갖고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 천주교의 정의구현단하고 비슷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목사의 이름으로 다만 개신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다음에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1989년에 한경진 목사의 주도로 창립이 됐는데 이 창립의 주된 목적 자체가 반공과 WCC를 반대하는 거였어요.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데요. WCC에 찬성하는 사람이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템플턴 상을 받을 때 심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WCC에 가입한 것도 회개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국의 이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뭐 서북청년회를 결성하고 뭐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후대에 그 좋은 공과 그리고 과실이 재평가받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NCCK 회장을 지냈던 이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에도 20대, 21대, 22대 회장을 이 역임하게 되면서 WEA와 한기총을 연결시켰다는 점이죠. 참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신 분인데 북한과도 친한 분이니까 이 태생부터 WCC와 반대선상에 있는 한기총을 뭔가 연결시키려고 애쓰다가 이 WEA를 통해서 또 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다행히 23대 회장으로 전광훈 목사님께서 임명되셔서 철저한 반공 노선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전국민 애국운동을 일으키시면서 공식적으로 WCC, WEA 반대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사파를 추종하는 NCCK를 이단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을 이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을 탈환한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승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9년 6월이었죠.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님께서 문재인 하야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여당, 뭐 여당이 2중대, 3중대들 뭐 할 것 없이 모두 한꺼번에 비난을 퍼부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NCCK가 가장 먼저 입에 거품 물고 비난을 해대는데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라도 전광훈 목사님과 애국진영이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제발 아예 보도조차 하지 말고 그냥 무관심해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종교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대한민국 거주 국민으로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지적한 7대 시국선언 중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이 없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인데 이 민노총 전교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 NCCK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주장하는 것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우리 우방이냐?
뭐 이런 성명이나 내고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시키고 그리고 미국 가서 신학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할 짓이 없어서 예수 팔아서 주사파 앞잡이를 해요. 신앙인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조국보다 던 사람들이에요. 7월 31일에는 북한의 조구련이란 이 단체가 있는데 이 조구련하고 남북 공동 기도 합의문을 작성을 했어요. 여기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미국 눈치 말하는 거죠.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 기도라고 합니까? 동성애자 인권은 그렇게 목 놓아서 외쳐대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인권 요구는 왜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럼 한국 교회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뭐만 했다 하면 등장하는 이 조구련이라는 단체는 뭐냐? 북한의 공산화 역사를 보시면요. 1945년 해방 후에 9월에 소련군 첩보원 출신의 김성주라는 인물이 김일성으로 개명을 하고 북한의 소련식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 대표주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강도눕이라는 목사예요. 본래 평양의 칠골교회 출신의 장로였는데요. 이 장로일 때 이 교회에 미국인 선교사 넬슨 벨이 강도눅의 딸 강반석과 그 교회에서 가난했지만 신실했던 청년 김영직 사이에 중매를 서서 서로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김일성이었는데 이 중매를 섰던 넬슨 벨 선교사의 사위가 나중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김일성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신사참배기 목사니까 당연히 신사참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김일성이 돌아오기 2년 전에 죽게 되는데요. 그의 육촌 동생인 강양옥 목사가 있어요. 이 강양옥 목사가 김일성이 돌아왔을 때 그를 보필하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북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해서 조구련을 결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김일성을 지지하도록 포섭하는 데 앞장을 서게 돼요. 하지만 이때 조만식 선생 같은 걸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를 가택연금시키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기독교인들 설득이 안 되니까 그때 교묘한 꾀를 써서 대중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이 김익도 목사 이 사람을 조구련의 총회장으로 세워서 김일성 지지 연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교회의 배도를 이끄는데 결국 성공을 해요. 김익도 목사는 나중에 자기가 이용당한 걸 알고 분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결국 총살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70년이 지난 자유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죠. 잊지도 않은 태블릿 PC 가짜뉴스 선동에 온 국민을 속이고 멀쩡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킨 다음에 대한민국 당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이런 공약하는 간첩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은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신영복의 더불어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대통령이 돼서는 아예 김일성이 그토록 사랑했던 대남 간첩의 왕, 이 신영복이 어떤 사람이에요? 김일성이 그렇게 사랑했던 대남 간첩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전 세계 앞에서 존경한다고 커밍아웃까지 하고요. 자, 이 신영복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력 공산혁명을,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공산혁명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이 60년대 최대 공안 사건의 주범 중에 하나였죠. 1968년 통역당 사건인데 이 핵심 임무로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북한의 노동당 지시로 남한의 지하당인 통역당이 창립되던 이 초기부터 신영복이 가담했다라는 증언이 이미 그 지도부원들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가 주장했던 이 더불어라는 사상은 사실 김일성 회고록의 제목인 세기와 더불어에서 나온 공산주의 사상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런 간첩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2017년 5월 4일에 목회자 3,000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하느냐. 새로운 대통령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이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고 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비리투성이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그리고 국민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 각본대로 자기 홍위병들만 불러놓고 팬미팅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다 망해놓고 자화자찬하면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또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이 적폐청산이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자살할 때까지 모욕을 주고 위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두 달이 넘도록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비바람 맞고 눈 맞고 외치고 부르짖는데 경찰 동원해서 탄압하려고 하고 바른말 하는 정광훈 목사님을 내란 선동죄라고 고발을 합니까? 자, 그리고 만일 문재인 후보가 국민을 배반하거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저항자로서의 역할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이 3,000명의 목사님들 왜 지금은 입 다물고 있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그러면 이때는 정치 발언 해도 되고 지금은 정치 발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을 더 사랑하는 대통령한테는 왜 침묵합니까? 평화협정이 정말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것이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연방제 통일이 뭔지는 알고 지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모르고 지지하신 것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게 밝혀졌으면 약속대로 가장 먼저 비판하고 저항해야 할 당신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은 편이라고 안 지져대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못 짓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정체는 정말 뭡니까? 어떻게 감히 수많은 생명들의 고귀한 피값으로 지켜온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저 살인정권의 괴수 김정은이 오면 그 답방을 환영하는 게 맞다라는 그 말이 기독교 목사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 봐도 공산주의가 이미 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는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선언이 진실이란 사실을 성도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목사의 교회에 아직도 다니는 성도들은 그러고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저 북한의 사탄 정권 강도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우는 일에 언제까지 이용당하실 생각입니까? 2019년 10월 28일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방송을 통해서 그때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정광훈을 추방하라. 우리가 너를 저승사자에 태워 지옥의 불가마에 쳐넣어주마 하며 살해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누가 진짜 교회입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알면서도 숨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목사입니까? 그냥 목사 옷 벗으세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 지키겠다고, 교회 지키겠다고 싸우시는 분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뒤에서 험담하고 교인들이 바른 길 못 가게 앉아서 기도나 하라고 끌어내리니까 막말하는 목사라고요? 그러면 막말하는 북한에는 왜 한마디도 못합니까? 무서워서 못합니까? 예수님은 개새끼라는 말보다 더 심한 뱀새끼라는 말을 자기보다 훨씬 늙은이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뱉으셨어요. 그렇게 교양 있는 당신들은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다 망했는데 어떻게 살리려고 하십니까?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북한 가서 사시지 왜 예수 이름 팔아서 교회에서 월급 받고 대한민국이 주는 자유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밝히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교회는 모두 이단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들고 나오실 때 정치 발언하지 말라고 비난한 작자들이 목사의 탈을 쓰고 어떻게 조국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합니까? 북한과 평화조약 맺자. 이거 연방제 빨리 하라는 정치 발언 아닙니까? 박 대통령 잘못했으니까 사임하라고 했던 거 정치 발언 아닙니까? 김영주 목사, 홍정길 목사, 손봉호 교수, 박종화 목사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십니까? 부정부패가 입증된 조국을 법무부 장관 안치고 부정선거까지 개입한 것이 드러나고 있으면 국가안보라인이 다 붕괴되고 경제 망쳐놨으면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렇게 흔들어대던 촛불과 그렇게 떠들어대던 입은 왜 지금은 조용합니까?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정말 한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북한 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 충성맹세하고
북한의 미인계 씨앗 심기 작전에 넘어가서 적나라하게 CD 동영상 찍혀버리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북한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까? 그래서 지옥 갈 땐 지옥 가더라도 주님도 이해해 주실 테니 여기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비밀로 해서 일단은 명예롭게 퇴진하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하나님도 복음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죽어서도 당신은 당연히 지옥,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에 던져지겠지만 제가 아는 한 성경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아모스를 대적했던 아마샤를 기억하시죠? 당신은 아마샤와 같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이 세상에서도 견디기 힘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선지자,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갑절로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칙입니다. 이미 북한 당국 스스로가 북한 내 지하교회의 존재를 입증하고 밝혔는데도 아직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가짜 목사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18년째 기독교 박해 세계 1위 순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도 아직도 북한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지하교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연방제하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돼도 좋다고요? 북한식 사회주의는 예수 믿으면 그저 총 한 방 맞고 간단히 순교하는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아이의 머리에 드릴을 뚫어서 죽이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특수부대 훈련용 시체로 사지가 산채로 찢기고 절단나고 알 수 없는 생화학 무기의 생체 실험 대상이 돼서 상상을 초월한 고통 가운데 짐승처럼 죽어가고 지하 핵실험 갱도에서 핵이 폭발할 때 같이 분해돼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체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와 성서한국을 이끌고 있는 이만을 교수는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에게 당신은 가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와 종교의 자유를 바라는 진정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북 협상력을 가져야 하는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실효성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고 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합니까?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북한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가짜가 아니면 그러면 북한 지하교인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험한 고통을 겪으며 목숨을 걸고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외쳐가면서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실제 북한 지하교회 선교를 하고 계신 이상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오퉁이돌 선교회에서는 실제 2012년도에 북한 지하교회가 1200개, 교인이 20만 명에서 30만 명 존재한다고 파악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죠. 그는 이 남한 목사들이 조그련을 통해서 북한의 선전용 가짜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실제 지하교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목사들이 자기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다. 복음을 줄 게 없으니까 돈, 쌀, 밀가루를 준다. 복음하기 쉽고 교인들에게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한다. 이들의 행동을 보며 예수 믿는 목사들이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지원해 줄 생각만 한다고 비판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자기 보석에 복음이 없으니까 물질로 갖다 주면서 땜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이 남한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겠어요. 또 홍정길 역사가 또 연결된 이 남북 나눔 운동이란 단체가 있는데요. 이게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발족해서 지금까지 무려 북한 정권에 지원한 액수가 1,500억 원이랍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나요? 핵 맞는 데 쓰인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퍼다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지금 얼버무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논리로 교인들을 속이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까? 갖다 주고 싶으면 당신들 재산을 갖다 주시지 왜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바친 헌금으로 성도들 목숨을 위협하는 핵무기 만드는 데 갖다 바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뭐라고 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GP 몇 개라도 줄이고 장사포로 철수하고 전쟁 연습도 줄이고 한다니 그것만도 어디냐?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세 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감사헌금부터 해야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정말 감사한 일로 결말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백 좀 써봐야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확실한 건 목숨 걸고 예수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는 지하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 선언한 이후에 청와대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어용 종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또 권력의 신여 노릇을 시키는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좋다고 가서 얼굴 도장 찍는 저 목사들, 저 얼굴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바른말 한마디도 못하고 판문점 남북 미 정상회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아부 떠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저 교회에 헌금하는 저 성도들도 저 악행을 돕는 것이니까 똑같이 창피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 북한 편을 들어서 북송시키라고 사지로 모는 NCCK 저자들, 저게 교회입니까? NCCK, 당신들은 약한 자, 소외받은 자들의 인권을 외친다는 자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자 두 명이 정부 압력으로 재판도 없이 강제 북송돼서 도살장에서 짐승처럼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까? 북한이 비난하는 교회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서 계속 규탄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지하는 당신들은 왜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들 진짜 정체가 뭡니까? NCCK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중대한 시대의 사명, 북한을 자유케 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고 북한 동포들을 다시 구하고 그 땅을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한국 교회는 그동안의 풍요와 번영에 도취돼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해서 이 사명을 잊어버렸고 북한 지하교회 형제들은 그동안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촛대를 옮기고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 없게 내치시든지 아니면 채찍과 징계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때리시든지. 대한민국의 재앙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권은 안상형 부산시장을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라고 압박하면서 받지도 않은 뇌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시켰죠. 이때 감옥에서 잡범 취급을 당하면서 고문과 온갖 모욕을 당했던 그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저주하다가 끝내 구치소에서 목을 매서 자살로 항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노정권 때 억울한 자살당한 사람 중에 그보다 먼저인 2003년 8월에 있었던 현대아산 정몽원 회장 투신 사건 기억하시죠? 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때문에 급하게 유서를 쓴 다음에 산 사람도 이 몸을 통과시키려면 억지로 1분 이상 걸린다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작은 창문을 통해서 자살했다는 게 알려져서 이게 진짜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임기 후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건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후보를 2017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때 이 세월호의 유병헌 회장의 파산 관제인이 문재인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을 향해서 방명록에 쓴 글이 수없이 논란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맙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쥐게 돼서 정치적으로 너희들을 이용한 게 미안하고 권력을 쥐게 된 것이 고맙다. 이런 말 아닌가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재난인 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쪽 사람들은 겪으면 겪을수록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백남기 사건도 계속해서 양심 선언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2016년에 농민 시위 때 물대포를 맞아서 골절이 되고 그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는 이 민노총과 유가족의 진술과 달리 실제 주치의사는 이것이 망치로 내 힘껏 내리쳐야 생길 수 있는 골절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골절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대포로는 어렵다는 의학적인 진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 당시에 CCTV를 분석해봐도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빨간 위를 입은 사람, 아마 이게 민노총 간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순식간에 달려들었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쪽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유난히도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서울이 많지 또 입을 딱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 황당하다 못해 수상한데요. 2017년에 1월이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변창훈 검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압박해서 자살로 몰아갔어요. 이것도 방금 전까지 부인과 대화하려다가 희한하게도 화장실에 가서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 2월에는요, 한참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건으로 사회적 무리가 생기고 막 사람들 자살하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나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갑자기 담당자였던 정기준 실장이라는 사람이 과로사를 하게 돼요. 그것도 설 연휴 마지막 날에 푹 쉬고 마지막 날 과로사를 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다들 우연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결정적인 것이 이 노회찬 사건이죠. 2018년 7월에 드루킹한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있었던 이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 계단 사이에서 투신해서 갑자기 자살한 사건이에요. 문제는 감옥에 있던 드루킹이 이 소식을 듣고 유서 내용을 접한 순간에 죽음이 조작됐다라는 강한 확신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게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더구나 2018년 12월에 이른바 기무사 친위 쿠데타설. 이 수사를 받던 군인 중에 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투신 자살한 사건은 전 국민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인들 누구도 이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 점심때 통화했던 사람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는 일체 없었다. 그래서 믿지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분 역시 현재까지도 노회찬처럼 자살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9년 5월에는 이 홍준표 의원이 이건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조진내 의원의 자살 사건이었죠. 이것도 역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에 일어났던 일로 돼 있고요.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간첩 북한 목선이 입항했을 때 삼척항에서 해안 경계 소초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었던 육군 23사단의 소속 일병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18일간 휴가를 나오게 돼요. 그런데 휴가 중에 서울 원효대교에서 갑자기 한강으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국민적으로 뭔가 감추기 위해서 자살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굉장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중 하나였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정권 게이트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자살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11월 7일에 조국 전 장관을 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을 하니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느닷없이 갑질 논란 문제로 사퇴 압박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조국 펀드 연류 상상인 저축은행 수사를 받던 피고발인이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거죠. 이거 자살당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12월 2일에는요, 마침내 가장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백원우 특감 반원이었던 별동대 수사관 한 명이 검찰 조사받기 3시간 전에 유서와 함께 자살한 사건이죠. 자, 이 저녁 때 아들이
명문대 면접을 봐서 가족들하고 회식 약속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뻐서 자랑하던 아빠가 회식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밤사이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숨진 수사관은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라는 이른바 범죄를 증명해달라는 나인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극도의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던 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강력한 호소가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자꾸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도 없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죠. 시체팔이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에 방해되면 의로운 사람도 적폐청산하고 자기 편의 사람도 한참 부려먹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시체로 내던지는 이 악독한 정권. 이런 부정을 보고도 이런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백성이라면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자유와 생명을 누릴 가치가 없는 죽은 백성이에요. 시체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발버둥치고 부르짖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죽음의 영을 이기는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양들, 성도들의 목자가 결코 아닙니다. 목자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성도들의, 양들의 유일한 참 목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들은 뭡니까? 목사들은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양들이 한눈팔지 못하도록 들짐승이나 강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지저대는 개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2012년에 이미 세월호 2년 전이죠. 2014년에 있을 세월호 사건을 경고하고 암시한 것 같은 이 카드로 주목을 받았던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 14.8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주제는 세월호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국 핵전쟁에 이르는 제2차 한반도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여기에 그 수단으로 교회가 악마에게 먹히고 손발이 묶인 개에 대한 그림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교회를 먹은 악마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공산주의에 잠식당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손발이 묶인 개신세가 돼서 주변 열강, 강대국들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고 마침내 전쟁으로 망한다라는 경고로 해석이 되는데요. 최근에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개는 파수꾼을 상징합니다.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 놓으면 강도들이 그 집을, 그 나라를 누구보다도 쉽게 털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에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 전체의 타락이 이루어지면 타락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그 다음 단계로 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쟁, 재앙, 기근에 해당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무기를 든 살인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주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한 개는 아예 못 본 척하고 잠자는 척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른 한 개는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버려요.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저대는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죽음을 이용해서 일어난 자, 죽음으로 흥한 자, 죽음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내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나라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강도들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못 본 척 눈 감고 두려워서 숨는다고 살인강도가 개를 살려둘 것 같습니까? 강도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살해하기 위해서 70년을 이를 갈면서 적화통일을 꿈꿔온 증오 세력들인데 협조하면 자신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그 오만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공산화 후 제일 먼저 처형장에 세워진 숙청 대상은 공산화에 협조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 배신한 놈들은 또 배신하는 쓰레기들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애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잔인한 숙청의 이유였다는 사실이 뼈저린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보고 짖어야 될 개들인 파수꾼들이 정작 눈을 감아버리거나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면 그들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에 올라탄 음녀교회 바벨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주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눈비를 맞아가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짖어대는 개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신부된 참교회 아닐까요? 이제 대한민국 백성들과 교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 시리아, 베네수엘라의 수백만, 수천만의 난민들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독일같이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루고 그 기세로 만주까지 수복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이룰 강대국이 될지. 계시록 18장에는 마침내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녀교회 바벨론 교회는 정치 세력에 결탁해서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며 권력의 눈이 멀어 진리를 버리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믿고 따라가던 성도들을 기다리는 종착역은 결국 지옥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강도가 와도 안 짓고 못 짓는 개들 때문에 생지옥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생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재앙이 무엇입니까? 8절에 사망, 죽음, 애통함, 흉년, 즉 전염병과 전쟁과 경제공황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에 70년 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알곡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이 알곡들이라면 당장 음녀교회를 나와 광야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영인 공산주의 영도 분별 못하고 권력의 잔에 취해서 그들의 악을 보고도 눈을 감고 몸을 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이 음녀교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그의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주님의 자녀라면 권력의 칼 앞에도 담대히 목숨 걸고 짖어대는 개들, 참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나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목사의 유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도들과 교제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진리를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공부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입니다. 부르짖고 외치고 싸우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를 살려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듣고 전하고 누릴 자유가 없는 세상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갇히게 됩니다. 부정을 보고도 안 짓고 못 짓는 개들이 되지 마시고 또 그런 개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당할 재앙을 같이 받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래도 짓는 개,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돼서 이 시대 북한을 자유케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남겨두신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 자유대한민국을 복음통일로 굳건히 지켜내길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